반갑습니다. 토끼네 아버님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이 또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토요일. 참 빨라요. 그쵸? 자,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 이렇게 차려봤습니다. 아, 참. 다들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계획들 다 세우셨죠? 저도 어떻게 한번 1박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 중이랍니다. 자,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홍주분, 오늘은 홍주분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심을 수 있는 아이 저거 준비되어 있고요. 24분도 작은 거부터 그렇게 큰 것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흐뭇하게 올려드릴 게 많아 좋습니다. 자, 요 아이들 가지고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보실게요. 첫 번째 애로는요, 이 아이, 손물레 다 아시죠? 손물레. 그, 손물레 화분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새가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손물레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9 나오네요.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는 밤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밝은 하늘 색깔입니다. 밝은 하늘 색깔 이렇게 올라갔죠. 이 아이는 파란 색깔, 진한 하늘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이렇게 분홍 색깔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4,000원, 4개 하니까 56,000원. 이렇게 4개씩 한번 묶어봤고요. 좌측은 저렇죠. 우측은 색깔이 이렇습니다. 색깔이 다 달라서 색깔은 뭐 요런 아이들은 같이 들어가 있고 요 아이는 인디핑크인데요. 색깔이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4개씩 묶어봤습니다. 요 아이는 또 이래요. 사이즈 같으니까 사이즈는 안될 테니까 색상만 한번 보십시오. 요 우측 색깔은 이렇습니다. 요 아이도 4개 묶어서 56,000원에 가볼게요.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까지 24,000원짜리 보여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요 14,000원짜리 귀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자주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있을 때 들여가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아까 거하고 사이즈 동일합니다. 그래도 번호 넘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재볼까요? 아마 9 나왔을 겁니다. 그쵸? 9 나오고요. 높이 8. 그쵸? 8.8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겨자 색깔이에요. 이 아이는 이 색깔입니다. 인디핑크고요. 이 아이는 밤 색깔 굉장히 멋져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4개 좌측이고요. 자, 4개 해서 56,000원이고요. 우측은 하나가 없습니다. 우측은 이래요. 자, 인디핑크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인디핑크 2개 가져가시고요. 여기에 이밤 색깔 예쁜 멋쟁이 색깔 하나 넣어서 드릴게요. 이렇게 3개. 자, 3개 필요하신 분은 3개만 가져가시려면 이 색깔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14,000원짜리 3개 하니까 얼마입니까? 42,000? 만원, 2만, 42,000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이즈 귀한 거니까 자주 안 나와서 귀하다는 거예요. 귀한 거니까 자, 있을 때 들어가 보십시오. 자, 요번 아이도요, 손물레입니다. 어제도 제가 손물레 아마 올려드렸을 겁니다. 사과. 요 아이는 원형이에요. 요렇게 예뻐요. 요 원형에도 창심원 넣으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내경 지어드립니다. 내경은요, 12가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13.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다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데다가 창심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쁘겠죠? 이렇게 빵긋하게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스티커 번호를 다 적어놨습니다. 붙여놨습니다. 요 아이 인디핑크예요. 인디핑크인데 여기 큐빅이 이렇게 예쁘게 28번, 28번이고요. 요 아이는 요 그린 색깔. 27번. 이 숫자도 못 읽어. 더이 먹었나 봐요. 인디핑크 27번부터 갑니다. 27번, 28번. 28번은 그린 색깔이고요. 그린 색깔의 코사지 이렇지만 뒤에 있는 아이는 코사지 이런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28번 이렇게 같은 색상. 29번. 29번은 연한 하늘 색깔. 30번은 요 30번은 밤 색깔이죠. 굉장히 멋쟁이 색깔. 자, 30번 그렇죠. 뒤에 하나가 또 코사지가 다른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번은 인디핑크 색깔입니다. 이렇게 31번. 32번은 색상, 이 색깔도 상당히 예쁘거든요.
진한 하늘색깔 이렇습니다. 자,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개. 여섯 개를 제가 지금 스티커 번호를 다 붙여놨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창심은 정말 끝내주게 예쁘다는 거 정말이지 심어보신 분은 아마 안 심어보신 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자, 요 아이 가져다가 미리 화분을 준비해놨다가 가을 쭉 곧 돌아옵니다. 가을에 분갈이 철에 여기다 예쁜 아이 한번 올려보십시오. 요 아이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장미 코사지가 달린 미니도 아니고 콩분입니다. 콩분. 요 아이를 사실 제가 다 찍었다가 다시 찍습니다. 왜 다시 찍느냐면, 요 아이는 손물레도 아닙니다. 그냥 주물러서 만든 거라서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쵸? 이렇게 보시니까 사이즈. 요 아이 낮죠? 어떤 건 입구가 더 작죠? 막 이렇게 다 달라서 받아보시고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면 받아보시고 사이즈가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찍은 거 삭제하고 영상을 다시 찍는 겁니다. 요 아이 이렇게 콩분입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오죠. 콩분이에요. 그리고 산발이라서 이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6 나옵니다. 높이는 7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6,000원. 6,000원씩 같은 색깔을 두 개씩 갈 겁니다. 두 개. 여섯 개 같이 갈게요. 여섯 개 6,636 36,000원. 요 코사집은 6개에 36,000원 이렇게 갈 겁니다. 사이즈는 다 다르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번 아이는요, 홍주분입니다. 홍주분인데, 요 아이는 개당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는 많이 아마 못 보셨을 듯 합니다. 그렇게, 요 바쁜 시기에는 요 12,000원짜리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12,000원짜리는 여름에 잠깐 나오는 아이들이라서 귀하다면 귀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가격? 12,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서 흥분했나봐요. 자, 9.5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8.5 남아요. 근데 이 아이가 12,000원 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묶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색깔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 색상은요? 이 아이 색상은 파란 색깔이죠. 이 아이는 레드 빨간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그 쨍한 그 블루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요, 거의 뭐 청보라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는 보라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오트밀 색깔이에요. 오트밀 색깔인데 정말 예뻐요. 단추 하나. 이 아이 그린 색깔이고요. 이 아이 옥 색깔인데 은은한 매력이 정말 괜찮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색상은 제가 보여드린다만 요렇게 앞에 달린 코사지 액세서리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면 색깔은 같으되 요런 코사지 액세서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좋으신 거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개당 12,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홍주분이에요. 이 아이 홍주분 제가 굉장히 많이 기다렸거든요. 이 아이를 찾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물건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또 이렇게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좋고요. 뭘 심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늘어진 아이 심어도 좋고, 목대도 좋고, 뭐, 그렇게 다 호두루 마뚜루. 그렇습니다. 사이즈요. 13 나옵니다. 13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옥 색깔인데 너무 괜찮죠. 황홀합니다. 너무 예뻐요. 자, 이 아이 옥 색깔이고요. 이 아이 블루 색깔인데 정말 멋지네요. 아, 근데 하나같이 색상이 다 예뻐요. 이 아이 오트밀 색깔. 이거 어쩔 거야. 그쵸? 이렇게 예쁩니다. 오트밀 색깔. 자, 오트밀 색깔 있죠. 그리고 이 아이 또 어떡해요. 너무 예쁘죠. 색상이 정말 은은하니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앞에 이 코사지, 이 액세서리 코사지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간 색깔인데요. 어쩌면 앞에 여기 코사지, 이 액세서리 달린 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는지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린 색깔이에요. 그린 색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린 색깔이고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5,000원짜리입니다. 35,000원인데요. 여기에서 이 아이도 또 묶지 않았습니다.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개당 35,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오늘 또 모처럼 만에 들어온 도엔도 락분입니다. 이 아이 정말 오래간만에 선보이죠. 그리고 내일 또 보여드릴 게또 있습니다. 새로운 거, 또 깜짝 놀랄 만한 아이 또 입고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또 그거는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아이 락분 2만 원짜리 오래간만에, 정말이지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선을 보여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16.5가 나옵니다. 높이는요, 12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락분은 장 심었을 때가 더 인물이 납니다. 이렇게 놓은 것보다 아이들 다육이를 올려놨을 때가 정말 한층 더 인물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저도 여기 하얀 거에 또 하나 심은 게 있는데 아직 저쪽에서 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이 아이는 보라 색깔입니다. 이 아이 옛날에는 보라 색깔이 없었는데 지금 보라 색깔 유약을 또 개발을 하셔서 보라 색깔이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보라 색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 빨간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이고요. 이 아이도 없던 색깔이잖아요. 밤 색깔 예쁩니다. 이 아이 그린 색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아, 이 아이가 색깔이 참 딱히 뭐라 그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 아이 요겁니다. 겨자 색깔이라 할게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겨자 색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블루 색깔이에요. 정말 멋지죠? 이 아이 흰 색깔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 원씩입니다. 이 아이도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색상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가져다 정말이지 강추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져다가 창 한번 그리고 철화 군생 다 좋습니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개당 2만 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예은분, 어제 제가 만 원짜리 올려드렸잖아요. 어제, 예은분 만 원짜리 많이 시집 보냈습니다. 어제는 예은이었고요. 지금 올라온 이 아이는 거품입니다. 근데 이 거품이 사이즈가 살짝 더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8 나오죠. 내경은요, 내경 6 나옵니다. 높이는요, 9. 요 아이가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좋아서 그런지 요 아이 만 원짜리 올라오면은 냉큼 없어집니다. 정말 냉큼 없어지는 그런 아이 중 하나가 요 아이입니다. 물론 요거보다 더큰 사이즈 12,000원짜리도 그렇지만 요 아이는 만 원짜리니까 요 아이가 더만 원짜리가 인기는 더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 10개를 해놨습니다. 밤 색깔이죠. 노랑, 요 아이 블루, 녹 색깔, 겨자 색깔, 요 아이는 요 색깔입니다. 그린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아이 하늘 색깔. 이 아이 보라 색깔 굉장히 멋쟁이 색깔이고요. 이 아이 그린, 빨강,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딱한 세트밖에 없어서 그냥 제가 10세트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10세트 그냥 10개만 시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운하니까요. 이 아이가 22,000원짜리인데, 이 아이도 어디 낄 자리가 없어서 어디다 껴드릴까 하다가 여기에 사각에 딱 맞을 것 같았어요. 딱 요렇게 사각에 사각 드리려고 요 아이도 얼마냐고요? 요 아이도 2만 원짜리입니다. 자, 2만 원짜리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시니까 7.5 나와요.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 요거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릴 테니까 좋으신 분딱한분 요거 가져가십시오.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요 아이도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올라온 그중 하나가 저 아이입니다. 요렇게 11개 몽땅 해서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꽃돌기입니다. 이 꽃돌기 정말 예뻐졌죠? 여기 보성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장미꽃하고 이렇게 프리지아랑 뭐 야생화 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개인적인 거 없습니다. 요거는 요거대로 정말 예뻐서 좋고, 요 보성나무는 보성나무대로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또 예쁘고 그렇습니다. 어느 걸 가셔도 다 예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쁘거든요. 어떤 언니분께서 요거 말고 이렇게 큰 사이즈 24,000원짜리에다가 심어서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언니분도 굉장히 흡족해 하셔서 정말 좋았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9.5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보라 색깔이에요. 연보라 색깔인데 이렇게 예쁘죠? 자, 보성나무. 이렇게 보시면은 보성나무에 나무 뿌리하고 요
뭐요 나무하고 뿌리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말 그럴싸한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4개 가시면 8만 원이 되겠고요. 좋으신 색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4개도 좋아요. 3개도 좋고 하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좌측도 이렇게 왔습니다. 좌측은 5개입니다. 5개 하면 10만 원이죠. 좀 거한가요? 자, 그러시면 여기서도 좋으신 색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판매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묵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색상 좋은 걸로. 뿌리 깊은 나무, 보성나무도 좋겠고, 야생화도, 장미꽃도 좋습니다. 좋으신 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꽃들기입니다. 꽃들기인데 요 아이 24,000원짜리 다 아시죠? 근데 이 아이는 제가 같은 색상 길이를 두 개씩 이렇게 포개놨는데요. 장미꽃 색깔이 달라서 이렇게 두 개씩 포개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는 노란 색깔이잖아요. 노란 색깔에 보라색으로다가 안에는 살짝 노란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붓터치를 했는데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돌기가 정말 끝내줍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1.5 나오죠? 높이는요, 11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휴식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옆에까지 쫙 연결이 됐고요. 이 아이는 빨간 장미잖아요. 근데 가운데 하얀 색깔을 또 이렇게 덧칠해줘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아주 예쁩니다. 자, 이렇죠.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색상만 보여드릴게요. 보라 색깔의 빨간 색깔 장미 돌기입니다. 보란 색깔의 아이보리 장미고요. 돌기. 여긴 흰 바탕에 요거 돌기. 요 아이는 그냥 꽃입니다. 장미꽃도 꽃이지. 그렇죠. 자, 요 아이는 요런 꽃입니다. 요거 지금 보셨잖아요. 굉장히 예쁘고요. 요 빨간 색깔은 그냥 장미가 아니고 그냥 야생화로다가 요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올려봤으니까 여기서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색깔이 정말 다 예뻐요. 보라 색깔은 보라 색깔대로 흰 색깔을 제가 처음에 흰 색깔 보고 뿅 갔다 했잖아요.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4,000원.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요 아이 다 아시죠? 요 아이 인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심어놨을 때 정말 예쁘다 하시네요. 그리고 물마름이 정말 좋으시대요. 그리고 가볍고 좋은 건다 갖췄네. 네, 맞아요. 좋은 건다 갖췄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9 나옵니다. 9.5 나옵니다.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와요. 가벼워요. 다리 늘씬하죠. 토끼.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5가지 꽃을 해놨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요,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인데, 제가 지금 사이즈를 쟀는지 안 쟀는지, 2만원짜리인데요. 요 아이 20% 해드립니다. 5개 하니까 10만원이죠. 20% 하면 8만원입니다. 요렇게 세일 해드릴 적에 들여놓는 것도 정말 좋을 듯 합니다. 가을 되면 이제 세일이 없죠. 여름 한철에 이렇게 쫙 잠깐 세일해 드리는 겁니다. 5개 해서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토끼네 화분이죠. 요 아이는 정말 외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 정말 멋진 그런 아이입니다.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 아이는 12,000원짜리입니다. 정말 괜찮죠? 요 아이는 그림도 아니고 다 조각해서 채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 손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이렇게 조각을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가 선생님. 자, 사이즈 보시니까 6.5 나오죠. 이렇게 보시니까 6.5. 높이는요, 10 나오는데요.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요 아이는 키가 크죠. 요 아이 24입니다. 24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고 모양새도 조금씩 다르죠. 요 아이는 여기에 턱이 있죠. 그리고 키가 살짝 큽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 5개 하니까 6만원인가요? 자, 5개 6만원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캔디분입니다. 요 아이 캔디분은요, 작아서 미니미니입니다. 요 아이 미니미니. 가격은 개당 14,000원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8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스티커 번호, 스티커 번호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스티커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앞에 손물레 할 적에 20몇 번부터 갔었잖아요. 그거는 스티커를 쓰던 거 사용해서 그렇고, 요거는 먼저 번에 스티커 번호를 붙인 대로 제가 주문 들어오면 요거 보고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안 띄워서 그냥 요대로 갔다가 또 영상 찍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스티커 번호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좋으신 거 있으면은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4,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공방분입니다. 요번 아이 공방분인데요. 요 아이도 가볍고 사각이면서 이렇게 정리하기 좋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정말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7 나오죠. 7. 높이는요? 높이 10.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예뻐요. 가격은 개당 17,000원. 3개. 3개 하니까 51,000원입니다. 51,000원에서 이 아이 10%를 해드리면 46,000원. 이렇게 3개에 46,000원 가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좌측이고요. 우측은 이렇습니다. 우측은 이렇게 해서 46,000원에, 46,000원에 드릴게요. 여기서 좋으신 거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4개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 야생화 3개 있죠? 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남아서 그냥 여기다가 넣어봤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거하고 같아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7 나오죠? 높이가 10.5 나왔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4개 하니까, 4개, 17,000원짜리 4개 하니까 68,000원. 요 아이도 10% 하니까 61,000원인데요. 요 아이 이렇게 4개 가시는 분께는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예운분 2만원짜리 롱분인데요. 요거를 색깔을 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옆에 요 아이를 쭉 나열하니까 화면상에 다 안 잡혀서 그냥 위로 올렸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 사이즈 보시니까 9.5 나와요. 9.5, 높이는요, 높이는 16.5 나옵니다. 요 아이 흰 색깔입니다. 요 아이 아슬아슬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색깔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자, 색깔 한번 보실게요. 피치 색깔입니다. 보라, 요 아이 빨강, 그린, 흰 색깔. 저번에 블루 색깔을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블루 색깔, 분홍 색깔, 노란 색깔입니다. 색상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분홍 색깔 요게 하나인가, 이제 요게 마지막인가 그럴듯 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요 아이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당분간 또 잠시 못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아이 그래서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입니다. 좋으신 거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부터는요, 양이분 또 몇 점 보여드립니다. 자, 요 아이가 2만원, 17,000원짜리 두 개 그렇습니다. 2만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2만원짜리 사이즈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10.5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가 양이 2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 17,000원짜리 두 개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오죠.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진사, 이 아이는 백자 이렇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세 개 나란히 가니까 54,000원, 54,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어떠신가요? 예쁘죠? 꽃이 굉장히 화사하죠? 큼직하니 화사하니 아주 촌발 날립니다. 촌발 날리는 게 예쁜 겁니다. 사이즈. 요 아이 사이즈 보시니까 11 나오고요. 높이 11.5 나옵니다. 양이. 요 아이 22,000. 요 아이 22,000이고요. 22,000, 22,000입니다. 요 아이도 22,000입니다. 요 아이는 손물내서 위에를 주물주물해서 주물렁 느낌 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이죠. 근데 복주머니처럼 굉장히 또 예쁘네요. 9.5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빨간 한 송이. 자, 빨간 꽃 한 송이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요 아이도 10 나옵니다. 높이는 11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22,000원짜리 3개 하니까 66,000원. 이렇게 66,000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습니다. 여기 수국 2개, 이 아이는 보라꽃이죠. 자, 사이즈. 이 아이는 3만원짜리.
3만원짜리 12.5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이렇게 진사하고 백자하고 섞인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3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8.5,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3만원, 2만원 하니까 2개, 5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 아이는 원사각이에요. 밑에는 여기 빵빵한 원형이고요. 위에는 사각입니다. 요렇습니다. 자, 둥근 원사각. 사이즈 보실게요. 9.5 나옵니다.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와요. 요렇습니다. 꽃이 빵빵한, 요렇게 예쁘죠? 자, 양이 요렇게. 위에는 사각,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분홍 색깔, 요 아이는 보라 색깔인데, 이렇게 완전 찰떡이죠? 완전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5.5 나오고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짜리, 이렇게 하니까 56,000원. 이렇게 3개에 56,000원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깔끔합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밀대입니다. 요 아이 밀대인데요. 요 디자인에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요거 밀대 하실 적에 요 직인을 모르고 안 찍은 것 같아요. 요 모델은 다 이렇게 직인이 없습니다. 그래도 양이는 양이니까 그냥 뭐, 없어서 싫으신 분은 패스하시고, 그냥 뭐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정말 예쁘거든요.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어제 또 요게 또 하나가 나와서 세트 이렇게 올려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7.5 나옵니다. 높이는요, 5.5, 15.5 나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쪽에도 없습니다. 요 밀대 하실 때 깜빡하신 거야, 우리 사장님께서. 자,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파란 벚꽃입니다. 꽃잎 하나 떨어져 있죠? 요 아이 진사입니다. 사이즈 정말 예뻐요. 요 아이 6.5 나옵니다. 높이는요 5.5, 15.5. 아우, 참 머릿속에 지우개야. 15.5 이렇게 두 개 세트를 갑니다. 3만원, 3만원, 6만원입니다. 자, 좋으신 분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요런 핀 나오기는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흔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요번 아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이렇게 주물럭이에요. 요 아이는 주물럭인데 느낌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주물주물한 주물럭이라서, 주물럭은요 살짝 무게감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런 핏이, 요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 4만원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꽃이 왕꽃 이렇게 하나가 딱 붙어 있고요. 요 아이 4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엉덩이 빵빵하죠. 이렇게 예쁘죠. 요 아이는 12,000원. 사이즈 보시면 6.5 나옵니다. 높이는 10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52,000원. 이렇게 52,000원에 가볼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꽃층 입은 엉덩이 빵빵, 그리고 밀대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한 분께 밀어주자 싶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번 올려봅니다. 다섯 개를 올렸어요. 자, 요 아이 17,000원짜리,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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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짜리 두 개, 이렇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75,000원이에요. 75,000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가격은 이제 나왔습니다. 사이즈는요, 6 나옵니다. 높이 13 나오네요. 이 아이도 17,000원이고, 이 아이도 17,000원인데요. 이 아이가 사이즈가 조금 작으나, 선물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밀대 작업입니다. 밀대 작업, 이 아이 작아도 17,000원, 6.5 나오고요.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두 개는 12,000원짜리. 자, 이렇게 12,000원짜리.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 5.5 나오고요. 이 아이 5.5 나오고, 키는 11, 이 아이는 6 나옵니다. 키는 10,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재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몽땅 해서 다섯 개에 75,000원 얻는 가져가십시오. 너무 예뻐요. 제가 이런 아이들은 그냥 한테 딱 몰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냥 요거 그냥 한 분께 밀어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번 영상 담아 봅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높은 분입니다. 이 아이는 창심을 쓰는 아이, 이 아이는 만 원짜리입니다. 자, 제가 골고루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사이즈, 이 아이 3만 원짜리 10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15.5, 15.5 이렇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아이 하나 있죠. 자, 이 아이는 24,000원짜리, 이렇게 예뻐요. 자, 24,000원짜리 사이즈. 사이즈 11.5 나옵니다. 높이는요 10.5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두 개, 이 아이는 만원짜리. 자, 만원짜리 사이즈 8.8, 높이 9, 이렇습니다. 사이즈 좋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64,000원. 이렇게 몽땅 해서 64,000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는요, 이 아이입니다. 요거. 요 아이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렸잖아요. 아리아나 여기서 송현다 여기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심어갖고 오신 거라고. 요 화분이 요 화분 맞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은 13.5가 나옵니다. 높이는요 12.5 나오는데요. 요 아이가 창 심으면 그렇게 예뻐요. 자, 여기 보셨잖아요. 여기 창이 요 색깔도 예쁘지만 빨갛게 물든 아이 창 심어도 정말 예쁠 듯한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요 아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사이즈 보셨죠? 자, 요 아이 연꽃입니다. 요 아이는 민들레입니다. 요 아이는 나리꽃이고요. 요 아이는 요꽃입니다. 그냥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6,000원. 26,000원인데요. 4개를 하시면 104,000원, 10% 해드립니다. 10% 해서 94,000원에 4개에 94,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도 토끼는 옵니다.